실체가 없던 생사의 오고감 또한 그런 것입니다. 오로지 한마음 변치 않으면 초연히
생사에 즐기지 않습니다. 정정 바람과 철강 구서방 남이 따라 왕생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사 편찬 위원이신 박문태 위원님께서 오늘 무산호 내부 설명을 해주시고 박수로 노고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불교계에 명덕에서 가장 존경하는 옛날 박사님, 스님, 수장님, 저 초파일날 보고 또 이제 인연이 됐네요. 새벽에 운동도 잘하시고 당차 보인지 아니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까 제가 국사 편찬위원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늘 신분은 영덕군 문화해설사 박문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확실하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위력감에 이렇게 제대로 올리고 의치정사를 하는 거 보고 역시 삼여라 우리 겸단 스님의 인품에도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래전부터 이 원혼을 달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유령제를 할 때 저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단체 이렇게 회장을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고 이래서 현당수님하고 또 더 깊은 인연도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행사에 함께 저를 가면 또 거창하게 이제 설명을 잘 인사를 잘 지켜줘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해. 다음에 제가 또 봉투나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잘 얘기 전해달라고 내가 부탁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조금 짧게 이동하면서 순간순간 마주하는 그 과정에 장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라오십시오.